보고서 따라하면 머리 올릴 수 있는 보따리 보따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배우리 프로. 꿀리니 조 팀장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첫 라운드를 하고 왔잖아요. 와. 근데 생각보다 라운드 나가서 잘 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저도 뭐라 해야 되지? 긴장이 오히려 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아마 네. 두 번째 라운드를 나가면 그때가 얼마나 잘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필드를 나가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주변에 이렇게 골프 치시는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놓쳤을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 골프를 칠때 가장 중요한 골프 공을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골프 공에 대해서 뭐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필드 나가기 전에 골프공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 제일 흔하게 생각하시는 게이 하얀색 공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 하얀색 공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언니가 바로 이 색깔 공을 준비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뭐 색깔 공이랑 뭐가 다를까 했는데 막상 필드 나가서 치니까 이 하얀색 공은 날아가는 게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색깔 공은 그나마 제 눈에 확 보여가지고 저같이 좀 꿀린이들이나 아니면 필드에 나간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색깔 공을 치시는 게 어떨까 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컬러공을 많이 치시는데, 사실 컬러공 예전에는 초보자들이 많이 쳤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저희 이제 프로들이 쓰는 쓰리피스 공에도 회사마다 각 컬러공들이 정말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필드 나가서 좀 공이 잘 보이는 컬러공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수는 여러 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8알을 들고 나갔는데, 이제 이 8알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 이번에 나가서 공을 하나도 안 잃어버렸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였고, 왜냐면 사실 우리가 거리도 좀 짧고 하다 보니까 안 네. 잃어버린 건데, 보통 라운드를 이제 처음 나가시거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넉넉하게 한 15개 이상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15개요? 아, 네. 홀마다 오비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비가 많이 나시면은 네. 15개도 부족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골프공을 준비를 하면서 여기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맞죠, 나가더라고요. 맞죠. 공의 선을 그리죠. 네, 근데 저는 안 그렸어요. 그왜 그릴까? 막 이러면서 저거 왜 그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나갔어요. 근데 보통 공의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퍼터 할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보통은 많이 그리세요. 근데 저는 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팁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꿀린이 여러분들 퍼팅 하실 때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조금 퍼팅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준비물인데요. 바로 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드라이버 칠 때만 티가 있으면 되지. 했는데 웬걸 파3 때이 짧은 티를 꽂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이언이나 유티를 칠때티 위에 올려놓고 친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죠. 한 번도 해본 네. 적이 없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티도 이렇게 조금 길이별로 준비를 해 가시고 이 티가 그리고 이렇게 치고 나서 잘안 보이는 경우가 그죠. 있어서 많이 네, 없어져요. 많이 없어져서 좀 이것도 공처럼 되게 여유롭게 준비를 해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저는 제가 쓰는 티를 이렇게 보여드려가지고, 뭐, 이 티에 뭔가 줄이나 이런 게 달려있거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냥 나무 재질로 보여드린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찾기 쉽게 티에 뭐 줄이 달려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산발이 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긴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연습장에선 사용하기가 좋은데, 잔디에서는 생각보다는 잘 서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눈에 잘 보이고, 좀 부피가 커서 덜 잃어버리는 티들도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준비해서 가시면. 세 번째 장갑입니다. 이거는 왜 굳이 준비물에 넣었냐 하면 사실 이 장갑을 퍼터 하실 때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장실을 갈때 이렇게 꽂아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장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장갑을 만약에 잃어버리시면 그 다음 남은 홀은 어떻게 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방에 골프 장갑이 한 네다섯 개가 있어요. 뭐 연습할 때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자유롭게 쓸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골프장 갔을 때 만약에 한 개만 들고 가신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물 리스트에 장갑을 넣어봤고요. 옷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첫 라운딩을 갔을 때 비가 오락가락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긴 팔을 입었다, 뭐, 뭘 걸쳤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보통 보시면 이렇게 집업 같은 거 하나 챙겨 오셔가지고, 입었다 벗었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옷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준비를 해 가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이미 이제 한참 더워질 때라서 뭐긴 옷이 많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얇은 점퍼 같은 거,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봄 시즌, 그리고 가을 시즌에는 진짜 일교차가 정말 상상하시는 것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꼭방 안에 신경 쓰셔서 나가셔야 합니다. 날이 뭐, 낮에 뭐 25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도 아침이나 해질 때는 정말 골프장이 굉장히 추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바로 선크림입니다. 요즘에 나공 치고 왔어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렇게 팔에 다들 라인이 하나씩 아, 있죠, 있으시더라고요. 있죠. 네네.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은 오늘 공을 치고 왔구나라고 알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가 꼭 필요합니다. 얼굴과 몸에 사실 라운딩 하면서 계속 덧바르시는 게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나는 스틱 타입이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로션처럼 바르는 크림 타입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한 게 나가기 전에는 크림 타입으로 바르셔도 충분한데 공 치다가 손에 선크림이 묻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사실 잘 닦이지도 않고 치시는 중간에 덧바르실 때는 이렇게 스틱형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다 구비하시면은 아마 좀 햇빛으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팁이네요. 네. 네. 지금 보는 이게 네임택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골프백에는 꼭 네임택을 달고 나가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골프장에서 백을 하차를 하면 저희 팀에 배정된 캐디분들이 이렇게 저희 네임택을 보고 백을 찾아서 와주시는 건데 네임택이 없으면 이미 나가기 전부터 백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백에 네임택은 달고 가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걸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냐면요. 정말 정말 강조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꼭 다른 것들이 없어도 네임택은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임택에 이렇게 백에 달려있다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좀 강력하게 많이 좀 백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돼 있는데 사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해요. 뭐 부서지기도 하고 뭐이 고리가 빠지기도 하고 항상 네임택이 있는지 체크를 좀잘 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개하다 보니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마크도 빼먹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몰랐다가 골프장에서 언니가 갑자기 제 모자에 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린 위에서 이제 공을 표시할 때 쓰는 네, 마크라고 해요. 마크인데 이제 보통 여자 골퍼분들이나 남자 골퍼분들도 이제 모자에 많이들 이제 붙였다가 이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크 같은 경우에도 네임택처럼 시중에 굉장히 예쁜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모자에 붙여 있는 걸 개인적으로 저는 좀 뭐라 그러지? 좀 약간 창피해해요.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프로들은 보통 그냥 이런 동전으로 많이 해요. 동전으로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템들이 요즘에 예쁜 게 워낙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모자에 달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예쁘고 다양한 마크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크도 꼭 챙겨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필드 나갔다 와서 생각나서 준비해본 준비물 편인데 많은 골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